정말 카리스마 세트라고. 네, 굉장히 소비 진행자 앞으로 저 한번 캐스팅 곳에 넣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스는 손톱스러움입니다. 문장의 소리 600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떠올리면서 세 가지 해시태그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원조라고 적었어요. 문장의 소리가 2005년에 시작을 했잖아요. 제가 지금 문화 팟캐스트를 하나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시작했던 것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김선우 작가님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헤이수 작가님까지 계속 이 방송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문장의 소리는 이 문학 팟캐스트의 원조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시태그는 대화라고 적었는데요. 이 문장의 소리는 이 작가, 시인들이 직접 진행을 하고 또 게스트로 문인들이 출연하면서 서로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잖아요. 글로 읽었는데 아, 이분들의 육성을 좀 듣고 싶다라고 했던 분들이 여기 정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저와 대화를 하는 듯한 느낌도 줘서 여기에 이렇게 대화라고 적어봤고요. 세 번째는 제가 응원이라고 적었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가 국가 예산을 참 잘 사용하는 방송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장의 소리 같은 경우는 인기가 있든 없든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좀 참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학 또 이 문화에 대한 이 관심이 계속 필요한 시대에 문장의 소리는 우리의 어떤 에너지를 북돋는 프로그램이란 점에서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응원을 보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시태그 응원 적어봤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든 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든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말하고 듣고 감동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문장의 소리는 소리잖아요. 소리가 말이 되어서 나오는 건데 그 말을 듣고 그게 감동이 따라주는 겁니다. 특히 문학에서의 이제 말하기 듣기 감동은 기본이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세 가지 단어를 얘기했습니다. 예, 아주 오랜 옛날에는 사람이 말하는 것, 소리라는 것은 이 시간의 지배를 받았어서 시간이 지나면 소리는 없어지니까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러면은 또 전달이 안 되니까 말이 공간의 지배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불편함을 느끼니까 이제 문자라는 걸 발견했고 그 문자에서 이제 문장이 나오게 되고 작품이 나오게 됐는데요. 이제 과학과 디지털의 발전으로 소리도 얼마든지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고 다시 들을 수 있고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동시에 말을 전달할 수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해내는 일이 됐는데 바로 문장의 소리가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운 띄워주세요. 동지. 우리 다 독서 팟캐스트고 우리도 가끔 문학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같이 책 얘기하는 그런 동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동지. 라이벌이라네. 라이벌 그건 이제 카메라 다 됐는데. 응원. 응원. 아 저도 문장의 소리 나갔었는데 얼마나 이제 응원이 되는지 몰라요. 소설가들 시인들 다 아, 내 책 지금 누가 읽고 있지? 내 글 누가 읽고 있지? 이런 마음 혼자 있다 보면 다 들게 되거든요. 한국에서 문학하고 있는 소설가 젊은 시인들 문장의 소리 이렇게 들으면서 많이 응원받고 또 거기서 언급해주고 거기 출연했을 때 정말 격려를 받는 느낌입니다. 문장의 소리 정말 화이팅입니다. 마지막 지금. 네, 저 문장의 소리만의 어떤 경쟁력? 문장의 소리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0년, 20년 된 좋은 책들 많죠. 근데 바로 이 계절에 소설을 쓰고 있는 사람, 시를 쓰고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지금의 고민들, 앞으로 생각들 들어주시고 물어봐 주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이거 문장의 소리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 작업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독자들이 그 작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요즘은 그런 기회가 많이 늘었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소외 계층들이 많이 있죠. 작가들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런 청을 들을 때마다 제가 추천하는 곳은 늘 문장의 소리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추천한 그 문장의 소리를 듣고 작가가 되어 나타나는 친구들도 보았고요. 문장의 소리를 통해서 외롭고 쓸쓸한 한 시절을 잘 견뎠다는
그런 이메일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장의 소리가 700회, 800회를 이어나가서 제가 다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사실 저희가 동지라고 이렇게 가식적으로 장 작가님께서 쓰셨지만 라이벌이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저희의 오래오래 함께하는 그런 라이벌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에서 했던 공개 방송이었는데요. 김인정 시인과 더불어서 그때 광주에 계시던 문인들 이기호 작가와 나이덕 시인이 출연을 해서 1박 2일로 내려가서 또 많은 대화들 나눴거든요. 개인적인 경험으로 의미가 깊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학 작품이라는 게 책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게 책 속에 딱 적혀 있으면 사실 감옥에 작품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들죠. 펼쳐야 이게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닿는데 이 문장의 소리는 대중들에게 다가가기 좋은 시들을 이렇게 직접 낭송해주기 때문에 문장의 소리는 감옥에 있는 문학 작품을 다시 꺼내서 해방시켜서 사람들에게 직접 들려주는 어떤 살아있는 감동을 주는 살아있는 소리라는 생각을 하죠. 네, 많은 이제 그 후대 사람들한테 저희들 목소리를 들려주실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남겨놓고 그 일을 하는 거고요. 이건 같이 축하해야 되고 같이 즐거워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리고 문장의 소리가 오래오래 지속돼야 이런 일들이 더 크고 넓게 실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축하드리고 권투를 빕니다. 우리가 마음껏 흔들릴 수 있는 이파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튼실한 가지, 튼실한 나무로서 저희를 품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문장의 소리 600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600회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